자, 안녕하십니까.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또는 이제 선행을 준비하는 고등학교 1학년, 선행을 준비하는 많은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일품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가 이제, 방금 전인데, 지난번이라고 할게요. 역시 지금도 이제 아무도 없는 학원에서 강의를 찍으니까 이제 기분이 조금 묘합니다. 자, 10페이지 이제 왼쪽 부분이죠. 10페이지 왼쪽 이제 개념 강의를 할 건데, 제가 지난번에 이제 개념 강의 1부에서 앞에 부분을 이제 다 설명했고, 제가 이제 여기를 설명하다가 이제 선생님 이제 조금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암기되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당연히 암기돼 있죠. 앞에서 우리가 이걸 배웠으니까, 곱셈 공식에서 우리가 요거를 배웠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죄송해요. 요거를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배웠을 거니까 또 당연히 암기돼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이가 이로 이제 이해하는 상태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해놓고, 요 식이 엄청나게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식에 대해서만 한 20분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식에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작게 적을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졌을 거라고 믿고요. 믿겠습니다. 지금 야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야이를 한 번 더 변형해 줘야 된다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대단님들이 이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한 번 더 변형해 줄 건데요. 다이로 변형해 주기 전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변형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식하고 이 식은 똑같습니다. 왜죠? 2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것은 1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6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여기다 1을 곱했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생님은 1을 곱한 겁니다. 1을 곱해버린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일단 이 식과 이 식이 같음을 이해해주고, 주어진 이 이해한 상태에서 2가 들어와 버릴 건데, 2가 들어와서 2a의 제곱, 2b의 제곱, 2c의 제곱,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로 갈 건데, 이 2a의 제곱을 이제 나눠주십시오. 두 개로.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무슨 얘기냐면, 야이를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처음에만 어렵습니다. c제곱, c제곱. 이렇게 마이너스 2ab,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항상 우리가 돌고 도는 형태로 이렇게 외워주고 있죠. 순환 형태로. 자, 그런데 여기서, 자, 이따가 여러분들 강의가 끝나면 다시 보시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제가 요 a제곱, b제곱을 가져오고요. 마이너스 2ab를 가져와서 이 식을 야이하고 일단 야이 하나 가져와서 a-b의 제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차이 제곱으로. 그리고 b제곱, c제곱, 그리고 요 마이너스 2bc를 가져와서 b-c의 제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c제곱, a제곱, 마이너스 2ca를 가져와서 c-a제곱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중간 과정을 제가 적어줬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야이와 야이가 같음을 편하게 외워져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져 있을 거라고 믿겠고요. 자,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제자는 여러분들한테 저 식이 첫 번째 바라봐야 될 건 뭐냐면, 저식 상태에서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2분의 1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이니까 저거를 이렇게도 적어줄 수 있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야이를 야이로 병행해서 집어넣어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이 A 플러스 B 플러스 C 자, 뒤에 숫자 2분의 1 일단 적어주고 이렇게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2분의 1을 앞으로 빼서 A3승 죄송해요. 주위 선생님이 3ABC를 자꾸 빼줬네요. 미쳤나 봅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자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을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3ABC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전에서는요 라인을 이제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실전에서는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의 3승은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A-B의 제곱 B-C의 제곱 C-A의 제곱 이렇게 외워집니다. 이 3ABC가 이리로 가서 이렇게 실전에서는 이렇게 외워둡니다. 이렇게 자 지금 보니까 어려워 보이시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보여드렸지만 자 이제 지금보다 조금 쉽게 암기하는 방법을 다시 바라봅시다. 저는 이제 일품의 이제 스타일과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거를 보여드렸지만요. 원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앞에 배웠던 곱셈 공식을 떠올려 보면 우리가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라는 걸 달달 외웠었잖아요. 그래서 야이만 예쁘게 변형할 수 있으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2분의 1을 앞으로 오고 요렇게 요렇게만 암기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거를 이게 선생님은 맞다고 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식은 바로 이 식과 바로 이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식을 외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이 얼마나 놀라운 식인가 여러분들이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이 식을 이용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문제가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 식을 이용하는 문제에서 출제자가 A 플러스 B 플러스 D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줬다고 할게요. 그랬을 때 선생님은 이 문제를 정삼각형 문제라고 많이 합니다. 만약에 제가 A, B, C를 삼각형의 세 면이 길이라고 나누겠습니다. 아직 이해 못해서 괜찮습니다. A도 A, B, C를 삼각형의 세 면의 길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삼각형의 세 면의 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겠죠. 그랬을 때 보십시오. 지금 항등식이죠. 좌변식과 우변식은 똑같은 겁니다. 야이를 전개하면 야이가 나오는 거니까. 그랬을 때 만약 야이가 0이 아니라면 야이가 0이 아니라면 야이가 0이 아니라면 그럴 때 출제자가 어떻게 줄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직 잘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출제자는 여러분들 보고 자 문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 상태에서 바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출제자가 예를 들어서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는 0이라고 주어졌어요. 야이를. 출제자가 야이를 0이라고 주어주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라고 만약
출제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와 똑같은 식을 적을 수 있겠죠? 이거와 똑같은 식은 2분의 1, 이거와 이 식은 똑같다고 했죠? 2분의 1, a 플러스 b 플러스 c,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 제곱은 0. 이거와 이거는 지금 똑같은 겁니다. 그랬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y가 0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0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지금 계산한 게 0이 나와야 됩니다. 이걸 계산한 값이. 그런데 자 이거를 a 마이너스로 보지 말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커나 같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죠. 실수의 제곱은 0보다 커나 같죠. 이거를 세 개를 다 더해서 0이 나오려면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더해야겠죠. 즉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제곱해서 0이 나오는 거, 제곱해서 0이 나오는 거, 제곱해서 0이 나오는 것은 y가 0밖에 없습니다. 즉 a-b가 0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b-c가 0이란 얘기입니다. c-a가 0이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곱해서 0보다 커나 같고 제곱한 값도 0보다 커나 같고 제곱한 값도 0보다 커나 같은데 이 세 개 더한 게 0이 되려면 0 더하기 0 더하기 0이 되죠. 여기가 0이 나오려면 y가 0이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a는 b고 b는 c고 c는 a겠죠. a, b, c가 다 똑같다는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이거를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a, b, c라고 주어졌다면 자 문제를 바꿔볼게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가 a, b, c 될 때 그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는 이 식을 만족한다. 그렇게만 주어져도 당연히 이건 0이 아닌 말입니다.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니까. 이 식을 만족하니까 이 식으로 바꿔줬고 이건 무슨 삼각형이 되겠습니까? 정삼각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공식이 나왔을 때 y를 만약 0으로 준다면 선생님은 정삼각형 문제라고 항상 머릿속에 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보여드리고 개념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고 계시고요. 파이팅 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자, 원래는 이거예요. 뭐냐면 원래는 진짜로 그냥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잘 외워져 있니? 잘 외워져 있니? 고생 공식. 그리고 a 3승 플러스 b의 3승 플러스 c의 3승.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꿔서 선생님 머릿속에 인수분해가 다 있다 보니까 이제 순서를 뒤죽박죽적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여러분 나중에 시간 지나면 여러분도 이제 뭐 앞뒤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적습니다. 이건데 이거를 변형해서 어떻게 외워주자?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이렇게 하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e a b b c c로 암기해 달라는 얘기고 a 3승 플러스 b 3승 플러스 c 3승은 a 아 죄송합니다 플러스 b 플러스 c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마이너스 a b 마이너스 b c 마이너스 c a 플러스 3abc 이하에서 외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y를 묶어서 일품책에서는 an 플러스 bn 플러스 cn 형태라고 묶어버리고 싶은 겁니다. 일품책은.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얘기할 때 만약 내가 y를 이걸 외울 때 선생님은 이렇게도 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지금 동시에 외워져 있죠. 그랬을 때 만약 출제자가 이렇게 줄 수 있겠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이걸 또 예쁘게 한번 바꿔볼게요. a 3승 플러스 b. 이 정도만 외우면 되는데 선생님이 좀 성격이 좀 꼼꼼해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겠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는 연습. 연습이지. 처음에는요. 진짜 짜증납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출제자가 만약 이 식이 성립함을 이해하고 있는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고 주어졌어요. 0이 아니라고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래요. 그럼 y가 지금 0이 아니래요. 0이 아니래요. 그런데 출제자가 이 여기가 0이 아닌데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나이를 0으로 주고 만들어주고 싶어요. 0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제자가 전제 조건에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이 3ABC가 성립한다고 하면 여기가 0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가 0이 돼야 야이하고 야이를 갖다 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야이가 0이 되어버려야 야이하고 야이를 갖다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0이 아니라는 조건을 주는 겁니다. 야이가 0이 아니라면 야이 0이 될 수 없고 야이를 0으로 만들고 싶어서 야이하고 야이를 갖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야이가 0이 돼야 되니까 A equal B equal C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수많은 몇 동안 설명해봤지만 이 식으로 설명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으로 그냥 설명합니다. 이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걸로 외워있는 게 문제가 더 잘 풀릴 수 있다 이거죠. 자,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렇게 정리해두고 그냥 진짜 모든 문제를 풀 때 그냥 이식하고 이식이 같다 이거를 일단 외워주세요. 그러면 아주 편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출제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볼게요. 나이가 지금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걸 외웠잖아요.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걸 우리가 외웠죠. 이렇게 외워져 있잖아요. 요것만 외우면 돼요. 요거. 왜 이렇게 되는지만 알면 됩니다. 왜? 여기 2분의 1 곱하고 여기 2가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외우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외우면 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주겠죠.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 마이너스 3ABC를 0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요. A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을 3 이렇게 줄 수도 있고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다 똑같은 겁니다. 왜냐면 미안하면 똑같은 겁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문제를 줘요. 이렇게 문제를 주면 밑에 그냥 이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식을 주면 밑에 이식을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식을 주면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식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만 적으면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당연히 있어줘야겠죠. 하다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식이 좀 이식을 줘보고 분명히 출제자는 여기가 0이 아니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0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식이 주어졌을 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 아니라고 하면 정사각형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빨리 했나요? 혹시라도 선생님 설명이 마음에 안 들어도 이해해 주시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다 보면 되고요. 많은 수학 선생님들, 대한민국 뛰어난 수학 선생님들 모두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힘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요, 요 정도 하고, 원래는 이제 바로 문제를 풀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금방 이제 새벽이 되어가고 있어서, 오늘 선생님이 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풀이는, 시간이 될 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